하겠냐고. 우리 아들 4시간을 위해서 출퇴근해 인간들아. 김포 시민들은 왜 화가 났을까? 시간을 2년 전으로 되돌려봅니다. 이제 11월 개통이 앞서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노방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지난 2016년 레미콘 파동 때부터 일정 부분 감염. 11월 개통은 결국 잠정 연기됐다. 점검은 계속됐다.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 늦어지는지 시설 점검을 요청했고. 그해 선거 초대 이슈는 도시철도였다. 민선 책임은 2019년 7월 개통을 약속했다. 개통과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정말 7월엔 개통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개통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토부로부터 더 안전한 또 완전한 검증을 요구받았습니다. 차량 떨림, 진도, 편마모. 차량 떨림 3.65가 나와. 누락시켰는지 편마모. 네, 진동이 계속 올라가면. 10년을 기다렸어, 10년을! 물러가라! 그게 시작이나 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30분 남으셨어요. 그럼 한번 출퇴근 해보세요, 한번. 김포 시민들은 왜 화가 나지 않아야 한다.